그냥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아우! 안녕하세요. 에릭빵입니다. 폰타나에서 나온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번 사봤는데요. 이거를 왜 샀느냐? 많은 의사들이 올리브 오일을 하루에 한 숟갈씩 그냥 먹으면 몸에 너무 좋다. 그래서 좀 작은 병이에요. 250ml인데 이걸로 한번 사봤습니다. 기존의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비하면 좀 비싸요. 그래서 이게 왜 비싼가 봤더니 일단은 이게 스페인의 카탈로니아 지방에서 주로 재배되는 고급 품종인 아르베키나로 만든 거죠. 이게 고소한 맛이 있고 열대 과일의 향긋한 풍미가 있다고 하는데 아르베키나 100%로 만든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게 생산량이 많지 않고 고급 올리브 품종으로 알려져 있는 아르베키나만 100% 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쓴맛과 매운맛도 적고 그대로 먹기 부담이 없는 오일이라고 해서 한 숟갈씩, 하루에 한 숟갈씩 먹으라고 하는데 아, 먹을 수 있을지. 스페인에서 산지에서 바로 수확해서 바로 기름을 짜서 병에 담아서 직수입한 완제품이고요. 아르베키나 올리브 열매 품종 이름도 스페인의 대표 품종, 생산량이 많지 않아 스페인에서도 고급 올리브 오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자, 양주잔이고요. 얼마나 먹어야 되나? 기름. 와, 한 10ml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ml 정도 되는 걸 한번 그냥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아우! 어우. 그 올리브 향이 나긴 나는데, 기름이고요. 기름 맞죠? 올리브 오일, 기름이고. 이거를 마시면은, 몸에 좋다고 해서 마셔보긴 했는데 어우 좀 뭐랄까 기름을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저희가 기름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기름만 이렇게 마시니까 좀 새로운 느낌이네요. 네. 하여튼 먹다 보면은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작은 병을 찾다가 보니까 이렇게 아르베키나 100% 해가지고 괜찮은 걸 있길래 요걸 한번 사봤습니다. 좀 비싸긴 해도 이런 식으로 먹기는 괜찮지 않을까. 2021년 5월 달에 이게 만든 건가 봐요. 자, 하여튼 올리브 오일을 하루에 한 스푼씩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저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어떤 올리브 오일이든 한번 구입을 해서 신선한 걸로 구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된, 집에 있는 오래된 거 말고요. 좀 신선한 걸 구입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자,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